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에 좋은 음식은 바로 아욱입니다. 아욱은 동의보감의 비기를 충실하게 한다. 국을 끓여 먹거나 절여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췌장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대신 비장이 있습니다. 한의학의 비장의 기능은 현대의 췌장의 기능과 같기 때문에 비장을 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욱의 줄기는 없애서 아욱의 껍질을 벗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줄기는 얇게 썰어줍니다. 아욱잎은 작게 찢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서 끓인 물에 아욱을 데쳐줍니다.
저는 된장, 마늘, 파, 깨소금, 들기름으로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만든 양념장을 조금씩 넣어 아욱과 섞어줍니다. 제가 만든 아욱무침은 좀 짜고 맛이 그저 그랬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췌장에 좋은 아욱을 가지고 국, 무침, 아욱 영양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